안녕하세요, 석구입니다. 오늘은 새로 들어온 카포, 탈리아 카포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박스를 풀어보겠습니다. 합판 나무로 겹쳐진, 이렇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피크가 하나 들어있고요. 1.3mm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로 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래도 좀 귀엽고 앙증맞으니까 하나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한번 지금 훑어보니까 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되어 있어서 영어가 약하신 분들은 요거를 참고하지 마시고 저희가 사이트에 한글 매뉴얼을 링크 걸어놨습니다. 그걸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스티커 하나, 그리고 파우치 하나. 이 파우치를 열어보면 이제 이렇게 두 개의 비닐봉지가 있는데 이 안에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패드가 들어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포. 네, 저희가 이제 오늘 리뷰에 사용하는 이 카포는 24K 실제 도금이 되어 있는 카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카포, 탈리아 카포의 특징은 바로 여기 있는 요 디자인인데요. 이 디자인이 다 다릅니다. 어떤 건 자개로 되어 있고 또 어떤 거는 목재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자세하게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사이트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네, 이 탈리아 카포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누르게 되면은 핑거보드라고 하죠, 보통. 그 핑거보드를 잡아주는 이게 벌려지면서 끼워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집게형 카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바로 이 고무 패드에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 탈리아 카포에는 기본으로는 다 러버 재질로 되어 있는 고무 패드가 들어있는데 14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사실 이제 기타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에 따라서 이제 그 프렛보드의 곡률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곡률이 있긴 하지만 브랜드에 따라서 혹은 기타의 특징에 따라서 그 지판의 곡률이 어떤 건 더 동그랗고 어떤 건 그거보다 상대적으로 평평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곡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곡률에 따라서 이 패드가 바뀌어야 사실은 더 이제 정확하게 카포의 기능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가령 내가 쓰는 기타가 곡률이 다르다. 그럼 일반적인 카포를 사용하게 되면 어느 부분은 제대로 집히지 않거나 어느 부분은 너무 세게 집히는 경우가 생겨서 음의 피치가 달라지거나 버징이 생기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탈리아 카포는 이제 이렇게 14개의 고무 패드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여기 껴져 있는 거 포함해서 14개입니다.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패드들은 이제 곡률에 따라서 바꿔 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패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그 카포에 끼울 수 있는 돌기와 또 여기 보이시나요? 숫자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10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곡률에 맞는 숫자가 적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열어보면 숫자가 다르죠. 얘는 7이라고 적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패드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패드는 어떻게 교체하느냐? 되게 간단하게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랫부분을 한번 살짝 톡 눌러주시고 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교체하고 싶은 패드를 끼워주시면 됩니다. 역순으로 끼워주시면 돼요. 근데 처음에 끼우실 때 이 앞부분이 잘 안 껴지는 느낌이 있는데 그때는 얘를 살짝 눌러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패드를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타에 맞는 패드를 장착해서 쓰면 되겠죠. 스탠다드 텐션에 12인치 짜리로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먼저 기타에 꽂아보시고 별다른 문제가 없으시면 그걸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기타가 여러 대 있는 분들은 이제 상황에 맞게 이 패드를 교체하시면 되겠죠. 그런데도 14개면 왠지 많아 보입니다. 7개 뭔가 반반 나눠져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요. 아까 보시면 이 패드가 두 개의 봉지로 나눠져서 들어있었습니다. 이 하나는 스탠다드 텐션, 그리고 하나는 하이 텐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스탠다드 텐션은 쉽게 말하면 이제 기본적인 넥 두께를 갖고 곡률을 갖고 있는 그런 기타들을 사용할 수 있는 텐션의 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이 텐션은 뭐냐? 그런 좀 넥감이 얇은 기타들에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하이 텐션 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는 스탠다드 텐션, 하나는 하이 텐션이에요. 이렇게 비교해서만 봐도 얘가 더 패드가 얇죠. 넥이 두껍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패드가 얇고요. 넥이 얇은 기타에 사용할 수 있는 이 하이 텐션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더 두껍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하이 텐션에도 12가 있고 스탠다드 텐션에도 12가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물론 이 패드의 두께를 보고도 구분할 수 있겠지만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팁 색깔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 스탠다드 텐션은 이렇게 갈색으로 팁이 하나 색칠이 되어 있고요. 하이 텐션은 이렇게 회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이제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것. 이제 이 패드의 사용은 워낙 다양한 기타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패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영상으로 다 설명해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사이트에 그 설명서랑 그런 걸 다 첨부해 놨으니까 그걸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품의 링크는 제가 설명에 같이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 그곳을 통해서 매뉴얼과 상품 소개를 한번 더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탈리아 카포 실제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집게형 카포를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집었죠. 위에서 아래로 들어가게 하는 식으로 이제 집어서 사용을 했는데 제조사 측에서 이제 추천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위로 끼우는 방식입니다. 저도 이 카포를 써보면서 이렇게도 껴보고 아래로도 껴보고 했는데 아래가 더 편하긴 해요. 왜냐면 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처럼 하면 이런 식으로 찍게 되는데 손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손이 들어가는 걸 막아요. 그래서 결국 또 자세를 바꿔서 이렇게 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 불편하고 아래로 끼우는 게 더 안정적이에요. 이렇게 손이 받쳐주다 보니까 혹시나 놓쳐도 떨어질 일이 거의 없어지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냥 딱 끼우면 되니까 요게 좀 더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에서 끼우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카포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빠르게 체인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바꿔보니까 생각보다 바꾸는 건 그렇게 불편하진 않은데 그렇다고 딱히 편한 것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사용하시는 분에 따라 좀 차이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요 집게의 세기가 요게 되게 텐션이 강해요. 좀 세게 눌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요거는 조금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게 또 너무나 헐렁하면 제대로 잡아주진 않겠죠. 이건 좀 카포의 특성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카포를 안 쓸 때는 보통 집게형은 헤드에 이렇게 요 헤드에 많이 끼워 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카포는 헤드에 끼울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끼워지지가 않습니다. 요건 불편할 수 있는데 제조사에서 이제 권장하는 그 보관 방법은 너트 위에 꽂아 놓으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쓰실 때는 이런 식으로 너트에 꽂아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쓰다 보니까 한 가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기타들 중에서는 이렇게 지금 이 기타는 밋밋하게 나와 있지만 운지감이나 이 넥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가 더 도톰하게 나와 있는 기타들이 있어요. 그런 기타들에는 너트에 잘 끼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더라고요. 지우드 기타는 이런 식으로 또 생겼어요.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아무래도 특히 얘는 제대로 끼워지진 않아요. 솔직히 이렇게 사선으로 살짝 끼우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아무래도 되게 신경이 쓰입니다. 신경이 쓰이고 뭔가 좀 빠르게 이동을 시킬 수가 없겠죠. 안 쓸 때 이런 건 조금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카포의 장점, 아까 보신 것처럼 기타에 맞게 패드를 바꿔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카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아시겠죠? 너무나 이뻐요. 그리고 요 무늬는 이제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자개 문양보다는 이렇게 목재로 만든 게 더 이쁘더라고요. 이건 진짜 개인 취향이니까 거기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제가 느낀 이 단점은 뭔가 하면은, 메탈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문이 되게 잘 묻네요. 사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설명하면서 이제 계속 잡고 있다 보니까 이 카포에 제 지문이 덕지덕지 묻어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신경 써요. 저는 자주 닦을 것 같아요. 이것도 괜히 신경 써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조금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보면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비쌉니다. 이게 같은 탈리아 카포여도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어떤 건 9만원대, 어떤 건 11만원대. 이 문양과 이제 색깔에 따라서 비용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개인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는 거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평을 내려보자면, 이 카포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제 생각에 한 세 가지의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와도 다른 고급 기타, 그리고 또 그거에 걸맞는 고급 카포를 쓰고 싶다, 아름답고 이쁜 특별한 카포를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내가 갖고 있는 기타는 기존에 판매되던 그 카포로 잡았을 때 버징이 생기거나 음이 불안정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느껴지신 분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타를 갖고 있지 않는 분들, 그래서 그 기타에 꼭 맞는 카포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그러한 카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기타가 여러 대가 있어서 기타마다 곡률이 다르거나 특징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12형 기타, 우쿨렐레, 만돌린, 그리고 또 같은 어쿠스틱이어도 특별하게 나온 그런 기타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맞는 카포, 단 하나의 카포를 찾으시는 분들, 그렇다면 이 탈리아 카포가 아주 제격이겠죠. 기타에 맞게 이 패드만 교체하시면 되니까요. 그런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탈리아 카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통기타 이야기 매장에도 준비되어 있고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준비되어 있으니 구경해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번에 다른 액세서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